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4세대 풀체인지 7월 15일 출시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밖에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내용, 정보 역시도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저희 아트원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네. 손 내리시고요. 아직도 저희 아트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아 4세대 카니발 풀체인지 전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카니발 그 4세대 풀체인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 4인승을 출시한다는 것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인승 출시는 아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역시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은 모른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뭐 아트원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지금 현재 3세대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대박이죠.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신 분들이 과연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알고 산 것일까, 아니면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모르고 그저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셨는지 저희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4세대 풀체인지 됐을 경우에 하이리무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아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이 더 좋다 나쁘다는 소비자들이 엄밀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이미 승용 특장차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5년차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이루프가 보시는 바와 같이 GFRP 그리고 CFRP 리얼 카본 재질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과연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풀체인지 정보 중에 4인승이 기아에서 출시를 한다. 맞습니다. 4인승 출시를 할 겁니다. 물론 시기는 일반 7, 9, 11인승보다 약간 늦게 출시가 되겠지만 출시한다는 것은 분명입니다. 즉, 4인승이 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저희 같은 시트 업체들이 이미 4인승 전동 시트를 판매를 했었고, 여러 가지 뭐 구조 변경 문제라든가 뭐 불법 개조 문제라든가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저희 같은 회사는 이미 전동 시트에 대한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이미 정보 조달, 나라장터, 다목적 승용차에 옵션으로도 전동 시트가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4인승이 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은 4인승은 개별 소비세 대상이고요. 버스 전용도로 당연히 못합니다. 물론 법인이나 큰 업체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하겠지만, 작은 업체에서는 부가세 공제라든가 기타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버스 전용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용 차로서의 혜택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4인승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아주 편리하게 플러스 럭셔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 과연 그런 시장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4인승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오프라인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 중소업체들은 나름 실망보다는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전문 시트 업체들의 어떤 그 소비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인승 시트 실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아에서는 언더서포트 그리고 등판 각도 조절 두 가지만 전동으로 출시된다는 어려운 부탄 소식인데, 정확한 것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즉, 전후 이동 및 좌우 이동은 현재처럼 레일에 의존해서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언더서포트 및 등판 각도만 전동으로 출시한다
맞는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미 저희 전동 시대는 모든 것이 언더소프트라든가 등판이라든가 그리고 전후 이동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기본이겠죠. 그 밖에 창문 스위치라든가 도어 스위치까지 포함된 전동 시트를 판매를 하고 이미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 대한 인증도 받은 상태고 정보 조달, 나라 장터의 다목적 승용차 옵션 품목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과연 4인승으로 잠깐만요. 과연 4인승으로 이 카니발의 4인승 두 구조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선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이루프에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겠죠. 대형 모니터 들어갈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 다음에 냉 온장고도 뭐 들어갈 거고 냉온 커블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화려한 조명 장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측면 무드등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2열 승객석 전면에 멋있는 테이블 혹은 칸막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이미 저희 아트원에서도 리어 테이블을 개발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여러 가지 그 수납 및 이동 시에 또는 정차 시에 업무를 본다든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리어 테이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발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4인승이 시장에 얼마만큼 반응이 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같은 업체들의 어떤 뭐 의무는 아니지만 뭐 고객님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해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4인승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은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4세대 카니발 풀체인지 7월 중순부터 생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카니발 풀체인지 된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일한 국토부 제작자 등록을 한 아트원에서도 글로벤 리무진이라는 이름으로 원 제작자 차량은 당연히 기아차겠죠. 하지만 위에 하이루프, 그 다음에 하이루프 내장의 마감,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특히 하이루프의 재질, 저희 아트원에서는 4세대에도 3세대에 적용했던 리얼 카본 CFRP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4세대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리무진 구입 예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 하이리무진과 아트원에서 생산한 글로벤 리무진과 두 차량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좀 더 커피 한 잔과 함께 부드럽게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카메라 앞에 서면은 이렇게 작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염 예상되는 날이고요.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